아니 많이 잡았네. 와 봐봐라. 우, 야 사이즈 좋다. 그래. 지금 시간이 9시 19분입니다. 오늘 좀 늦게 왔어요. 가까운 저수지인데 고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왔습니다. 어디냐면 갑산지입니다. 갑산지. 예, 내일 촬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촬영이 있어서 미리 좀 왔습니다. 탐색하러 왔습니다. 자, 보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갑산지에서 방방받침들 크랭크 설치하고 조용히 한번 됐습니다. 초강그랜드 떨채죠. 5단 줌 떨채입니다. 5단, 4단, 3단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길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5단을 빼서 사용하고
짧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오늘 길게 사용할 거예요. 자, 요건 뜰채는 40파인데 요렇게 휘어져 있죠. 요 새우 뜰 때도 좋고 위에서 높은 데서 할 때 요렇게 위로 휘어지게 해서 고기를 뜨면 상당히 쉽습니다. 낮은 데서 할 때는 이 반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제우스 레저에서 나온 초강 그랜드 뜰채입니다. 제 거는 40파이죠. 40파이. 저는 지금 자대 위에서 요거를 대결 스마트찌입니다. 이제 엣지찌라 해야 될까요? 아, 요거는 이름을 엣지찌로 나옵니다. 아, 색깔이 상당히 예쁘죠. 양쪽에 진달래색이 들어가 있고, 아, 대결찌하고 조금 차이점이 몸통이 약간 2cm 정도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몸통 색깔이 변형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점등인데 대기불이 없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건전지를 끼면 똑같습니다.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중간 요 대기불이, 대결지는 여기 항상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서 이렇게 오는데 요거는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두 번째 불이 올라와 있을 때는 네 개로 보일 건데 고는 현상이 없죠. 입질이 오면 이렇게 대기불, 또 불이 들어오면서 빨갛게 바뀌면서 올라옵니다. 멋지죠? 이렇게. 자, 이 찌 이름은 엣지찌입니다. 엣지찌. 그냥 엣지라 그러죠. 자, 이 찌 이름은 엣지입니다. 엣지. 엣지. 자, 오늘 엣지로 한번 대물을 낚아보도록. 초강 몬스터 대물 낚싯대입니다. 자, 야망 60대부터. 야망 60대부터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엣지찌를 장착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레저 낚싯대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면서 이렇게 펴주세요. 그 들어갈 땐 잘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틀면서 최대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거기서 나온 보리밑바. 요거 저 특효약이죠.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 좀 넣고. 에서 나온 초강력 점성 월척 전용입니다. 새우 글루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행이 새우, 글루텐이 잘 듣는다 하니까 새우 글루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새우 글루텐 100cc, 물 90cc. 자, 물만 묻도록 저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공기 빼지 마시고 안쪽으로 그냥 모아놓으세요. 누르지 마시고,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우후. 야. 야, 씨알이 좋은데. 우와. 생각 바뀝니다. 우후. 우와, 씨알이 좋습니다. 20, 한 8, 9 되네요. 오호.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망태기가 저 밑에까지 가지를 모아네. 큰일 났네. 아하, 이쁩니다. 와, 죽입니다. 뭐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막 나오면 좋습니다. 망태기도 지금 못 넣어. 아이고. 사이즈가 요거도 31입니다. 또 사이즈가 점점 괜찮은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윗입술에 정확하게 이끌림이 됐습니다. 좋다. 아마도 사이즈가 좀 큰 게 나와줄 것 같아요. 33cm 붕어입니다. 윗입술에 이끌림 정확하게 됐다. 한 번 더 보고. 야, 좋습니다. 큰 놈으로 다섯 마리 맞아. 오스.
좋습니다. 야, 봉어 채갈. 야, 이쁘다. 아, 이쁩니다. 봉어가 때깔이 끝내줍니다. 오, 좋습니다. 재밌네, 재밌어. 네, 좋아요. 봉을 때깔 좋다. 얘는 많이 삼켰네. 지금 망태기도 물에 못 넣어서 삐구탕에다 떡밥을 어떻게 먹히냐면요, 초강력 점성입니다. 이렇게 홀쳐서 그냥 누르지 말고, 근데 홀쳐서 넣습니다. 그냥 예. 아, 이쁘다. 아, 이뻐. 이쁩니다, 뭔가. 딱, 아웃치. 아웃치들이 힘을 제법 씁니다. 지렁이 끼듯이. 잘 좋다. 아홉치, 꽉 찬 아홉치입니다. 꽉 찬 아홉치.
아, 이거 월척 됩니다. 월척. 이야, 이쁘네. 아, 이뻐, 이뻐. 아, 거기 좋다. 너무 이쁘네. 아, 아. 역시 밥산지다. 차버리. 아이가 보면 이쁘다. 최고 보세요. 아, 거기 이쁘죠? 야, 붕어 때깔 한번 보십시오. 끝내지네. 자,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밤늦게 와서 자대 설치하고 낚시를 안 하고 오늘 촬영이다. 좀 쉴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옥수수를 넣으니까 꼼짝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글루텐을 넣어보니까 아유, 그때부터 이쪽 저쪽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 고기가 또 이 빵도 좋고 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꼴딱 밥을 샜습니다. 마리수는 한 13마리 정도 했습니다. 29부터 꽉 찬 9치, 29부터 30, 뭐 31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낚시를 했거든요. 오히려 대물 한 마리도 재밌지만 이렇게 그 9치, 꽉 찬 10치, 뭐 턱걸이, 월척 이런 것들이 따문따문 계속 나오면 밤새 잠이 안 오죠. 정말 재밌는 낚시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레츠기리 두 번째 촬영을 할 건데요. 오늘도 좀 고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영상각이 사는데 오늘 밤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충전 좀 해서 낮에 오늘 밤 레츠기리 촬영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재밌다, 재밌어. 자,
색깔도 이쁘고 뭔가 힘이 좋습니다. 오늘 잘 쳐놨대. 또 우리 또 이거 장비는 또 끝내주잖아. 고기야 볼래? 와 꺼내봐라 보자. 잠깐만. 우리 분위기 좋대. 야, 아니 뭐 원두막이가 그 낙이대금 이대로 그 땡기고라노. 어? 야, 매발이 잡았다고. 샤, 그 호들갑을 꺼내봐라. 뭐야? 봐. 야. 봐라 이거. 야, 니 많이 잡았네. 와, 봐봐라. 야, 사이즈 좋다. 그래. 어? 봐봐라. 참아제. 야, 가을붕어. 우와. 야, 니 좀 살아있네. 어? 야, 니 이마 이제 카메라 돌아갈 때 좀 낚아라. 아, 많이 잡았다 니. 저기 하고. 어. 자, 자, 니 너희들은 오늘 내한테만 물어라잉. 자, 가거라. 가거라. 파이팅. 알았다. 렛츠 기릿. 응, 빨리. 렛츠 기릿. 와, 잘지? 아이, 살아있. 요거는 우리 후배가 지금 햅쌀. 경주 외동이죠. 경주 외동에서 햅쌀을 요거 했는데, 형님 좀 팔아주세요 해서, 저도 어른이 농사 짓는지라, 우리 살은 아니고, 후배 살을 이렇게 홍보를 좀 할게요. 요거는 그 햅쌀인데 10kg 짜리고요. 요게 이제 10kg 짜리 자루고, 요거는 20kg 짜리 자루인데,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택배로, 택배비는 별도 5,000원이래요. 가격은 요 10kg가 3만원. 그 다음에 20kg 큰데 담으면 6만원에서 택배비는 별도 5,000원. 그렇게 택배로 보내드린답니다. 여러분들 햅쌀, 맛있는 햅쌀 드실 분들은 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우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살 좋은 건 좀 알거든요 제가. 와, 살 좋네. 살 좋다. 맛있겠다 이거. 밥에 넣으면. 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십시오. 우리 대물꾼들이 이 케미 불빛을 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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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다, 왔다. 와, 크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4자 된다, 이거 4자 된다.